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과도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해결 방안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달러 강세 움직임과 또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해서 상품들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궁금증도 우리 스타분들이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153의 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톡스타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방에 입장하신 후에 종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톡방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스타분들의 추천주도 챙겨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26일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도주와 급등주의 주식 천왕 스타입니다. 핵심 주도주와 급등주를 선취매하라. 황금 밸런스와 추세 전환 대화답 기법을 전수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주도 테마와 선취매의 최병곤 스타입니다. 피라미딩과 하이에나 기법으로 주도 테마 선취매의 1인자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주화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주도주와 단기 매매의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선물 매매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데일리 매매로 수급 심리를 파악하고 수급 심리와 펀더멘털 분석의 1인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총 5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하고 또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남겨주셔야만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보다 더 많은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들여다볼 건데요. 최병곤 스타님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006님께서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넷마블 매수가 15만 6천원에 6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는 계속 내리막을 타고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5월달부터 추세를 전환시키기 시작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6월 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쳤다가 새롭게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만 원권의 단기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15만 6천 원에 60% 같으면 베팅 비율도 상당히 좋고 매수가도 좋은 편이시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6만 원권을 역시 넘어가는 게 역시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주춤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최근에 그 BTS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고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중장기 목표가는 18만 원권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와 엔터주가 좀 요즘 시장과는 별개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세워드렸는데요. 18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주식천왕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2040님께서 KR모터스 들고 계시고요. 700원에 3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KR모터스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륜 자동차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전기 이륜차 사업에 대한 MOU 체결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펀더멘털이 3년 이상 적자 기업, 연속 기업인 기업이죠. 그리고 작년 4,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유보율도 현재 잠시 상태에 있는 상태로 지금 회사 내 현금 유보율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000원짜리 이하 주식들은 기업 펀더멘털을 좀 확실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상승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고점인 760원을 최근에 찍고 나서 일주일 이상 지금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추세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이 30%로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도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손절 의견을 드리고요. 굳이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지금도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630원을 오늘 종가인 630원을 내일 지키지 못한다면 내일 반드시 손절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550원이나 477원 구간까지도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감내하시면서 장기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가를 지키시고 내일 새롭게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손절가 630원 잘 지켜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교체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식천왕스타의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또 조언을 또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최병곤 스타 앞으로 걸려온 전화 우리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롯데쇼핑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매수가가 20만 6천 원에 10%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최병모 스타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계속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금 아마 투자자께서 매수를 하신 그 가격 기준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권으로 진입을 하면은 꼭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아마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올라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올라줄 때에 지금 비중 10%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행을 보시고 타이밍은 좋습니다. 타이밍은 좋은데 조금 진행을 더 보시고 21만 5천 원을 넘기 시작하면은 종목이 추세가 전환된 거고요. 그 앞전에 주가가 올라설 때의 진행들을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상당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진행을 다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진행이 나왔을 때만 추가로 늘리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대략적으로 21만 5천 원권, 그리고 상승 형태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강하게 한번 확 쳐올리는 형태로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보시고, 현재로서는 일단 그대로 그냥 보유만 하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건데요. 스나이퍼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2941님께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데요. 오일 진입 포지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일은 오늘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매수 신호가 떠서 전일 저가 라인선 57.757778 뭐 요 라인이 지금 전일 저가 라인선입니다. 가운데 화면에 전일 저가 라인선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심리가 이제 그 상단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상태고 매수 배팅을 해서 지금 현재 3,40% 정도 수익이 지금 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뭐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한쪽 방향을 취하는 것보다는 박스권 그 보합 매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이제 경과돼서 68.30과 40 사이 박스 라인에서 이거 상단 거래가 지금 약간 이제 상단 거래가 좀 약 많이 이제 매물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8.40에서 50 사이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고 하단 쪽인 67.50에서 70 사이는 매수 패팅을 하는 그런 박스 대응을 일단 하시면서 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은 좀 약간 보합성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에 대한 답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삼성전자 2395님께서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일단 삼성전자에 이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시청자분의 질문에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삼성전자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지금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분기 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또 2분기에도 1분기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죠. 어떤 리포트냐? 2분기는 1분기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보다 좋지 않은 거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시는 조금 더 삼성전자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역배열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이평선보다 캔들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역배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3분할로 좀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분할이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 47,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4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47,000원에 한 번, 45,000원에서 44,000원 매수 밴드에서 한 번, 42,0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하는 분할 매수의 전략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아직까지도 디램의 수요가 굉장히 좋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폴더블폰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또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역시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42,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죠. 47,000원에서 한번 매수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45,000원대에서 그리고 3차적으로는 42,000원대에서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현명하게 투자에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 임주아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3509님께서 앱클론 58,000원에 10%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앱클로는 저희 방에서 2만 원대에 매수를 했었고 또 5만 원대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두 번에 걸쳐서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한국과 어피바디라는 스웨덴 항체 전문 기업으로 설립이 된 합작 법인입니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 핵심 기술은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제약회사들 중에서 유통망이 없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약물을 개발하는 기업과는 굉장히 차원이 좀 다른 기업이고요. 제대로 된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데 지금 기술 수준 굉장히 훌륭하고요. 기술적으로 가격대로 좀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은 연말까지 9만 5천 원 전고점까지 홀딩 가능하시고 지금 비중 10%에서 추가적으로 10%에서 15% 미만, 그러니까 뭐 11%에서 14% 사이 내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5만 6천 원 아래에서 추매가 가능한데 5만 3천 원 자리는 다시는 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AC101이라고 AN20을 수출 일정이 지금 현재 유효한 상태고요. 네스트, 아피바브, 카트 세 가지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핵심은 카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전의 류마티스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고 카트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세 건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나 후년 정도 한 2년 동안 안에 20만 원 구간대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도 사실 긴 장기 스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대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조금 더 넣으셔서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수익 보실 거라면 조금 다른 종목이 나으실 거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참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임주아 스타의 톡방에서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대상사 지금 들고 계신가요? 네네. 36,0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오늘 너무 빠져가지고 빨리 스타분 연결해드릴게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네, 주식천왕님이요. 네,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스타님? 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적정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갖고 있으면 네네. 올라가는지요. 아, 혹시 그 최근에 진입하셨나요? 36,000원이 매수가시던데. 네, 요새 며칠 안 됐어요. 아, 그거 좀 안타깝네요. 저를 미리 좀 아셨다면 제가 네. 알려드렸을 텐데 최근에 그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미 2주 전부터 고점을 54,000원을 찍고서 그 이후 계속 이제 조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종 구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지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진입하셨다면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좀 계신데 전체적인 그 대북 남북 경협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그 테마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소진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북미 간의 그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지금 현재 실무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들의 이상기류가 발생하면서 좀 실무 협상들이 좀 더뎌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 경협주들도 최근에 조정하고 기관과 가격 조정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40%씩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2만 9천 원까지도 조정을 지금 현재 받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시겠죠? 지금 얼마까지 빠진다고요? 2만 9천 원이요. 2만 9천 원이요? 네, 2만 9천 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고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예. 2만 9천 원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보유하셔서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시고요. 네. 2만 9천 원을 이탈한다면 지금 40%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셨다가 네.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일부 다시 태워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셨다가 그 손실을 좀 줄이시는 그리고 탈출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테마주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마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에너지가 빠르게 분출했다가 그 테마가 사라지면은 결국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 종목도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사 답변 드렸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은 주식천왕스타일 톡방에서 매일매일 실시간 전략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톡스타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볼 건데요. 2665님께서 KPM테크 들고 계십니다. 2,800원에 20%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일단 KPM 테크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전략을 말씀드려 보면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 이제 표면 처리를 하는 기업인데요. KPM 테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으로 이렇게 주가가 1,500원, 1,250원 하던 주가가 3,600원, 4,000원까지 갔던 건 아니죠. 이제 왜 이제 KPM 테크가 상승을 했냐라고 이제 그 안을 보면 자회사 에이비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비온은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또 표적 항암제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가장 강했던 제약바이오 그 상승 파도에 이 KPM 테크도 포함돼서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3,660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를 평단을 관리해다 하면서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그 전략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75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이 1,75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무조건 전량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1,750원이 이탈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다가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최근에 보면 104 윗꼬리가 많은데 단발성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KPM 테크의 현금을 묶여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현금화해서 지금 다른 업종, 다른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M 테크는 손절가 1,750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50원 메모해 주시고요. 가격적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동성제약 지금 들고 계신가요? 네네. 16,10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어머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최동곤 스타님이요. 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이제 4,000원대, 3,000원대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뭐, 4,000원대 대비해서는 고점은 한 5배, 6배까지 상승세를 탔었고요. 그렇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5월, 4월, 5월, 6월 들면서 이제 계속 조정을 받는 상태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주가 자체가 원래는 4,000원, 3,000원대에 가던 주식이 이제 뭔가 이슈를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실적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면은 이 높은 가격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상황 자체가 나빠져버리면은 이때까지 급등했던 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은 15,000원을 강하게 이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더라도 슬금슬금 조금씩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4,000원대로 원상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떨어졌을 때 위험관리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5,000원을 만약 이탈한다라면은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도 대응을 해서 향후에 저점이 한번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해서 복수전을 한번 노려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고 반등이 다행히 나와준다면은 현재로서는 뭐 한 17,000원이나 18,000원 정도 선에서 짧게 한번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전략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스나이퍼스트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0294님께서 유로는 매수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로가 일단 매수를 진입하는 자리가 일봉에서 보면요. 오늘 사실 유로는 오전에 오후 넘어올 때 그 포스터방에서 매도 대응을 했었습니다. 전일 고점을 넘겼다가 고가를 다시 깨고 이탈할 때 매도 대응을 해서 오늘 목표치를 전일 시가 라인 1.17400 라인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1.17240 여기까지 그 매도 대응을 하는 걸로 지금 봤는데요. 일목에 이제 그런 때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던 하향 스팬의 그 라인을 지금 올라타서 어제 양봉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위에서 누르는 매물 부담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저항을 받고 좀 밀린 상태에서 물론 지금 현재 가격대는 조금 오늘 전체 거래에 3분의 1 이상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신호가 등장되기 때문에 매수 배팅을 해볼만합니다. 해볼만하다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좀 약간 바닥을 땅바닥 형식으로 뭐 짝꿍댕이라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좀 취하는 그런 지금 이게 가운데 있는 차트가 군봉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심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모양을 틀어서 가야 제대로 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좀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의 시가선까지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온다면 1.18000 라인까지 한번 노려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000까지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주아 스타프로 와 있는 문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840님께서 IA 3,800원에 1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전기차 관련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갔던 종목인데요. 사실 작년에 증권사 커버리지에서 제외된 그런 기업 되겠습니다. 전기차 동향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는 게 올해 CES 봄에 있었던 박람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여야만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기술적인 검증이 있었는데 올해 CES 때 전기 반, 휘발유 반이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되면서 트럼프가 뭐 석유 개발 그만하자는 그런 환경조약을 탈퇴하고 나간 원인 중에도 하나가 이 휘발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트럼프가 그 환경조약 나간 거는 뭐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여튼 전기차가 환경을 위한 차일 뿐인 것만은 아닌가라는 의문 때문에 상반기에 전기차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하던 기업들도 조금 주가가 엉거주춤하면서 상반기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기관 수급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두 달 전쯤에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장기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발표를 하면서 5월부터 이런 차 관련된 주들이 조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되겠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중국 현지의 현물 출자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동차랑 전력반도체 생산을 2분기부터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매출은 올해부터 난다고 했지만 지금 사실 좀 잠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이 되고 나오고 있는지는 회사를 가서 공장이 돌아가는 걸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태고요. 뭐 만약에 정말 미중 무역이 완화가 되고 중국 내수에서 매출 성공을 할 수 있다면요, 이 종목은 5,5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목표가 산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팔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뭐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매출이 없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산정해드리는 거 제가 너무 찍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 거고, 다만 저점은 3,400원대가 맞고요. 기다려보시면 돈은 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하게 목표가를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주어스타의 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때그때 좀 전략을 받아가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인주어스타의 조언이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참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톡스타 홈페이지 입장하셔가지고 인주어스타의 톡방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가겠습니다. 주식천왕스타 앞으로 와있는 문자 볼 건데요. 0271님께서 셀바세일스케어 7,350 1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손실이 지금 많이 크신데요, 스타님? 네. 셀바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두 달 가까이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예. 거의 9,440원 최고점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이 부분에서부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종을 받기 시작해서 최근 두 달 가까이 큰 하락 추세를 보여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미 추세는 월봉 차트상으로도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일주일 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만들어줬다는 게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 반등 파동에 이제 진입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이제 업체로서 주로 이제 체성분 분석기와 자동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특허들에 대한 호재 뉴스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요번 주에 KRX 미드 200 지수가 이제 신기로 출시가 되었죠. 국내에서도. 그에 따라서 중소형 헬스케어 그 섹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당분간 상당히 괜찮은,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2018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8억 정도 규모로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죠. 따라서 그동안 고생은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바닥권을 다졌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초가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면 시초가 이하부터 금일 종가 5,300원 부근까지 그날로 한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 파동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50%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면서 나머지 절반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3660님께서 PJ메탈 매수를 하셨네요. 2,390원에 40%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일단 PJ메탈은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하면 알루미늄 관련 기업입니다. 그 알루미늄을 녹여서 어떠한 틀을 이제 알루미늄 원재료를 녹인 그 물을 넣고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거기에 들어가는 탈산재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단기 급등 직전에 박스권 구간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현재가가 매수가보다 지금 높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기분 좋게 좀 보시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 주 내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목표가는 2,700원 1차 그리고 2차로는 2,900원을 이제 2차라고 해서 2,700원에 한 30%, 2,900원에 한 40%,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가 남는데요. 남은 30%는 아무래도 전고점인 3,200원대를 뚫느냐 혹은 뚫지 못하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
한 것만큼 슈팅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2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를 우상향 추세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추세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되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 1차 2,700원, 2차 2,900원 목표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은 다시 한번 주식천장 스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님 앞으로 문자가 또 도착했는데요. 5476님께서 한올바이오파마 28,000원에 3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보유권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약 한 160% 이상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그때 당시 기술 이전 호재가 터지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는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 한 5개월 이상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면서 한 단계 아래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지금도 박스권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손실 매수한 가격대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각막 손상 관련해서 신약 후보 물질 승인도 받아낸 상태로서 미국에서 인상 이상이 지금 완료된 상태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보유할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굳이 손절가를 정해드린다면 25,0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파동상으로도 단기 기술적으로 반등 파동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손절가 2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 수익권에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유 기간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절가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하니까요. 2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주들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스나이퍼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9042님께서 미 국채 10년물 매수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예. 미 국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특히 국채 관련돼서 이제 톡스타에서 또 질문이 좀 몇 군데 들어왔는데요. 시장이 지금 지수가 우리 국내 시장도 지수가 좀 불안정해 보이고 미국 시장도 빠져 보이니까 국채 매수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기본적으로 뭐 분위기는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괜찮은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슈팅 정도를 기대하는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05 정도 라인선의 현재 가격을 지금 두고 120선 라인 일봉상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리가 지금 이제 바로 요 라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에 지금 화살표 표시한 자리를 돌파를 해서 넘어올 경우에 지금 그 예측 구간을 크게 본다고 할 경우 1차적으로 여기가 되고요. 2차적으로 요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보는 매수 구간 괜찮다고 보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단타로 뭐 분봉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밴드 하단을 찍고 지금 반등 시세를 조금 내면서 120.045 정도 위치하고 있는 이 상단을 향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틱 차트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양의 기운을 갖고 다시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파동을 좀 위로 꽂혀서 올라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때, 약간 떨어질 때 매수해 주는 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국채 10년물에 대한 답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최병곤 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요, 99646님께서 안암전자 보내주셨고요. 3,800원에 20% 실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암전자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조정 거치고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3,700원 정도에 가면은 단기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넘어야지만이 우리 투자자께서 수익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시고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4,000원권까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은 상당히 가볍고 진행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매수가 잘 들어오면은 충분히 단숨이 올라설 수 있으니까 우선 한번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3,7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700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4,0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꼭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암전자 보내주신 분 이외에도 또 계속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자세한 스타분들의 전략을 듣고 싶으시다면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바로 무료로 어떤 질문이든지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생각나실 때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룡산업 지금 좀 답답함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9,450원에 40%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스타입니다. 네,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스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까지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밸류가 잘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즌은 선거주로 또 남북 얘기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가로 재룡산업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철도 협력 분강회를 재료로 보고. 네. 네, 저희 지금 음질이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일단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임주아 스타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70님께서 지금 재룡산업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전화 중에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원활하게 상담을 위해서 임주아 스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주아 스타 다시 한번 만나보기 전에요. 재룡산업 다시 한번 매수가하고 목표가 비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4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님과 다시 한번 연결해드릴게요. 임주아 스타님. 네, 대표적으로 밸류가 좀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즌 선거주로 남북 얘기 나오면 항상 남북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철도 협력 분과회의가 오늘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으로 이 회의가 또 재료로 보시고 최근에 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포가 들어 올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과 주포가 뭐 들어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복권식으로 한번 차놓고 저점에서 슈팅 나오면은 청산하는 개념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밸류가 안 나오는 상태, 매출이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목표 가격을 산정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답을 드려야지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높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니라 최근 저점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사실 진입자리 구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까지 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바닥은 한 8,900원대 내외라는 점과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3,000원 이상 가긴 좀 어렵다는 점이 드릴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현재 주가에서 가장 근접하게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단기로 슈팅이 나오면 한 12,000원 내외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수익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날씨처럼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말썽이지만 더욱 신경 써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 1139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옴니 시스템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타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네, 옴니 시스템을 이제 매수가를 1139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옴니 시스템은 지금 매도를 안 하셔도 저는 된다. 그러니까 즉 홀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련 그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에 부합하는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은 지금 상승폭에 괜히 뭐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 이제 3,950원, 4,000원대인데요. 이 3,95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을 보시고 3,900원이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절반은 더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3,9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이제 조금씩 10% 20%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옴니 시스템을 끝으로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어떤 스타분 톡방에 시청자분께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덕분에 손실을 좀 피하고 수익을 봤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혹시라도 지금 톡스타 이 방송 시간에 접수를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치셔서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장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우리 스타분들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입장하시면은 무료 상담 어떤 내용이든지 다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잠시 뒤에 화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